승선. 저번에 실패한 저주 모으기 해보죠. 아니. 보스. 자투더망. 보스 만나러 갑시다. 고래밥 받아야 돼. 보스 만지고 TV 가. 똑바로 승화해라 아이언클레드. 친구랑 같이 도쿄서 다키스톤 공부 중입니다. 다키스톤 공부를 왜 해요?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타타 바바바바바. 일단 무슨 덱이어도 깔보기는 어울리니까 하나 넣어놓겠습니다. 다키스톤 1타강사 중중호괄. 다키스톤 1타강사 괄호피셜. 다키스톤 따위 너무 쉬워서 공부할 필요 없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둠의 적세,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원할 때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긴 한데. 도적도 합니다. 도적이나 해볼까? 금속화 하나 쓰는 게 나으려나? 허허. 혼자 가기엔 위험해요. 골드를 전부 주고 가세요. 저 양심 없는 거 저거. 가지 도적 재밌더라고요. 뭐 기왕 시작한 거갈 때까지 가보죠. 금속화도 은근히 괜찮네. 평소에 나오면 그냥 안 집었었는데. 파워 전사요? 이도류 넣고 파워 굴리는 건가? 그거 완전 까마귀 수원 수련입니까? 까마귀에게 장렬히. 이도류 금속화로 존버 전사 허쉬. 이도류 금속화 존버. 아이 격돌 땡긴다. 이건 아닌 듯. 동의하지 않는다. 100원. 여기 상점이 있긴 한데 여기로 가볼까요? 이 스트리머는 타격을 혐오하고 격돌에 중독되었습니다. 타격 혐오 격돌 중독. 저주 전사요? 아니 저주 인형이 없는데 어떻게 저주 전사를 해요? 큰일 났다. 제발 격돌강 나와라. 안 나왔다. 다음 턴에도 못 잡잖아. 다음 턴에는 수비해야 되고. 한 대 더 때릴까? 불안불안한데.
마무리 서주인형. 어, 흑옥 부적. 금속화 또 나옴. 악마화라도 하나 집을 걸 그랬나? 일단 아, 공간이 없구나. 아, 무감각이요? 무감각은 나중에 소멸 카드 나오고 나서 집읍시다. 전투 장비 하나 들고 갑시다. 아, 아. 엘리트 하나 더 잡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체력이 약간 망고. 그러면 가자. 망고가 있는데 금속화 두 장 다 쓰고 아이언맨. 요거면 시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에라이. 보니까 지금 공격 카드가 하나도 없구만. 격돌밖에 없네. 잘 잤니? 격돌광. 님들 격돌 쓰세요. 이거는 수비하는 게 맞겠지? 아, 다음 턴에 격돌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나오겠지 뭐. 믿습니다. 이런. 공격 카드가 너무 없어서. 아, 이거 포션 써서 잡아야겠다. 아닌가? 그냥 수비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나? 그래, 굳이 포션은 안 써도 되잖아. 금속화가 두 장인데. 다음 턴에 웬만큼 안 잡히는 거 아니면 잡겠죠? 힘포션. 감시병 절단 이중 타격. 지금 딜 카드가 없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아유, 절단은 진짜 집어놓으면은 참. 집어놓으면 확실히 쓸만한데 왜 이렇게 손이 안 가는지 모르겠네요. 나쁜 카드가 아닌데. 아, 그냥 수비 올인할까? 이러면 3댐 맞잖아. 거기다가 금속화까지 두 장 써놨으니까. 네, 괜찮은 것 같네요. 꽃. 우리 꽃 귀엽죠? 네, 타격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들어야죠. 타격 극혐. 진아.
파워 카드 너무 많이 넣는 거는 좀 그렇네요. 아니 무모한 돌진 이거는 왜 이런 카드를 만들었을까? 저기 뭐 공격 준비 중이거나 이럴 때 쓰라고 만들었겠죠? 마조전사. 양초. 일단 전장부터 강화를 합시다. 그죠? 공격하는 적이 없을 때 쓰면은 개꿀인 것 같긴 한데. 저거 안 죽잖아. 이거 잡아야 되지. 저주 체력 1 소모하고 사용 가능해집니다. 소멸덱에서 쓰면은 저것도 나름 꿀인데, 저주 카드가 갑자기 저주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게요. 파열 넣고 저주 넣어도 되고, 흑옥 부적도 있겠다.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근데 결국 피를 깎으면 피를 다시 채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신 같은 게 있어야겠죠? 아휴, 딜 너무 안 나오는데. 나중에 파열 짚는다고 생각하고 부칼 하나 들고 가죠. 흡혈이요. 이거 쓰고 싶었는데 나중에 쓸 기회가 있겠죠? 36댐. 뭐 요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하게 잘 막았네요. 제 덱에서 저것보다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몇개 없을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금속화 다 털고, 계속 극딜을 하면서, 아, 이제 화상 들어오면은 벽돌 되기 딱인데. 아유, 행복한 꽃. 정말 좋다. 아유, 좋아. 아유, 아, 귀여운 것. 조금만 더 극딜을 합시다. 벽돌. 빤빤빤빤. 아, 내 네, 강타. 아, 뭐 됐다. 됐어. 다음에 끝인데. 다 낸중괄호. 빰. 좋아요. 좋아요. 몽둥이질 절힘 발굴. 저는 사신 갖고 싶었는데 사신은 없네요.
절 힘쓰고 돈 버어야 되나? 방울? 방울? 재물? 재물, 재물, 재물. 호우. 짠. 가지까지 나왔어. 와. 이제 가지랑 푸른 양초가 이덱 핵심이죠. 가자. 이제 저주 카드를 사용하면은 카드를 뽑아요. 개꿀잼이야. 이제 파열 뽑아야 되고, 아이 지금 흑옥부적이 열일해서 체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흡혈귀 이벤트 같은 거 충분히 할 만할 것 같네요. 흡혈귀 이벤트 해도 최대 체력이 거의 70 언저리니까. 상점 가서 파열 하나 사죠. 아, 저거는 전상이라서 내가 안 써도 되는데. 일단 물음표 파밍을 가야겠죠? 네, 물음표랑 상점 같은 것들. 무감각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네, 뭐 굳이 없어도 될것 같긴 한데. 어떤 덱에나 들어가도 좋은 재물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단 파열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하네요. 파열. 타락? 타락까지. 이쪽 길로 가면 되겠다. 엘리트 잡고. 타락까지 전사. 저주 발굴할까? 잔혹성 붉은기 근속화 타격. 와, 감시병. 이제 타락만 나오네. 타락. 타락. 났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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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좋은 거좀 줘봐. 아이, 좋은 거좀 줘봐. 아이, 똥겜, 진짜. 아니. 아니, 아, 수비 카드 그런 거 있잖아. 아니, 이거 1뎀 모자라네. 1뎀이 모자라서 포식을 못해요.
1댐 망할 것. 어퍼컷 금속화 완타. 금속화 하나 더 넣어볼까? 그냥 같이 타락이나 빨리 뽑읍시다. 어퍼컷 금속화. 어퍼컷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딱히 살 건 없어요. 아이 타격 괜히 지웠나? 아 아무 생각 없이 타격 지웠잖아. 파괴. 타격 지우는데 별. 습관성 타격 혐오. 습관성 타격 혐오. 습관성. 동시에 그렇게 말씀하시네. 영진님 관로 감사합니다. 타락은 나왔어요.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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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열 났다. 아이 타락 꺼져. 살려줘. 파일 또 나왔어. 이게 소멸된 카드에서 수비 카드나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재수가 없네요. 이건 솔직히 재수가 없었다. 고통. 일단 딴 거부.. 아니다 고통. 잠깐만. 북할은 안 되는데. 드롭킥. 탄성 때문에 북할은 조금 위험해요. 하지만 킬각이라면 상관없다. 파열 났죠? 상점에 별로 살 건 없을 텐데. 파괴나 한 장 넣죠. 가지 개꿀. 생성됨. 아무튼 생성됨. 야야야야 저거 그만 때려. 습관성 파괴 수집. 야 덤벼. 야 렘리나. 응? 한판 뜨자. 어 일로와. 이전에 내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끝이야 벌써? 포션 먹어야겠다. 별로 달라진 게 없네. 에이 가지님 힘 좀 써봐요. 가지 뭐하냐. 아 우리 가지 뭐함. 안돼 타락 써야 되는데. 우리 가지 뭐함. 위험하다 위험해. 파열 파괴. 뭐야 뭐야. 광폭화.
아이고, 저거는 또 어떻게 막냐. 아이고. 아이고. 일단 막아야겠죠? 소멸 카드가 없어. 파괴밖에 없네. 빨리 저거 타락 쓰고 타락 빨리 써야 돼. 나왔다. 에, 마 자신 있나? 마 자신 있나? Do you have 자신? 지옥불 쓰고 싶어요. 다음 턴에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타락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덱을 그만 채울까 이제? 타락이 늦게 나오잖아. 그렇게 귀엽게 말고 거칠게 마. 자신 있나? 해야죠. 마 자신 있나? 아, 이건 잡았다. 우리는 타락이 필요합니다. 타락과 더 많은 스킬 카드가 필요하죠. 엘리트 가자. 아, 걔 노답 사명제야. 이번엔 또 무슨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이거 봐요. 파열을 쓰고 저주 카드를 쓰면 힘이 올라. 살려줘. 아으, 진짜, 씨. 타락 뽑기 전에 할수 있는 게 없네. 아우. 일단 베개가 있기 때문에 캠프에 가서 빨리 자야 돼. 아, 저거 좀 죽여봐. 오, 무서워 죽겠어. 아니, 빨리 타락 뽑아야 되는데 타락이 덱맨 밑에 있어요. 나왔다. 해봐. Do you have 자신? 아, 알겠다. 오늘만 사는 덱이군요. 아니, 그런. 오늘도 살기 힘든 덱입니다. 타락만 빨리 나오면 되는데. 결국 타락 말고는 남는 게 없는 덱이에요. 뚝배기. 105딜. 발굴. 바라기 덱. 타락 바라기 덱. 와, 체력 사는 거 봐. 와, 체력 사는 거 봐. 와. 100년 퍼즐. 처음 피해를 입을 때 카드를 3장 뽑습니다. 타락 줘봐, 타락. 타락 어딨냐? 타락 없네. 타락이 없네. 진끈. 타락 2개 넣으면 맨 마지막에 2장 같이 뜬. 파괴. 파열? 타락 좀 줘봐. 그죠, 유희왕 패러디인 것 같죠?
파괴를 한 장 더 써보자. 얘들 또 나왔네. 내 유형은 천연 퍼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러디인 것이죠. 아, 고통 먼저 버려야 되는데. 이봐 친구, 돈이 없잖아. 저는 님 친구가 아닙니다. 빨리 타락 가져와, 타락. 아유, 보둥님 어서세요.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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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 아이, 타락 좀 줘봐, 제발. 미치겠네. 타락 없는 찜따댕. 타락! 에, 배지 이제 새 걸로 달았습니다. 타락. 파괴. 발굴. 저주. 저주 가져와. 서투르. 지옥불 나왔죠. 근데 모습. 망할 것. 아이, 지옥불 써야 되는데. 진짜 타락 맨 밑에 있네. 저거 미니언은 포식 안 됩니다. 아이, 진짜 끔찍하다. 타락 맨 밑에 있는 거 역겹다. 지옥불이다! 이거나 먹어라! 언제나 지옥불이 나오길 바랄 수밖에 없는 덱이죠. 재물이다. 아니, 뭔 놈의 박치기만 이렇게 나와. 박치기로 설계를 해보자. 뭐야, 박치기밖에 없네. 이게 저거 타락만 나오면 불러가는데 타락이 안 나와요. 방폭화? 수비 돌려서 카드 뽑고 첸장. 아, 요것도 뽑고. 에, 전투 장비 격돌. 에, 거의 다 잡았죠 이거. 와, 지옥불. 에, 결국 타락이 나와야 돼, 타락이. 그래서 자고 그 와중에 딸기 먹고 체력 올리는 거 보소. 최대 체력 116. 명절. 아, 빨리 타락 가져와. 타락, 타락. 아무튼 타락해야 함. 아, 내 절힘. 아, 그래, 타락만 안 가져가면 돼. 타락만 안 가져가면 대갑축이야. 타락, 타락. 됐다.
징끈둥개 뭐야. 이런 젠장. 한 턴 더 보는 거 정도야 뭐. 아 근데 지금 스킬 카드 다 쓰면은 타락이 있어도 어떻게 비벼볼 수가 없는데. 오 바리케이트 나왔다. 우리 파열도 쓰고 한계 돌파도 씁시다. 아 이거 써야 되는데 아쉬운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무감각 있으면 보스까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무감각이 나올란가 모르겠네요. 혈안 연타. 제가 발굴로 가져갔지. 내놔. 뭘 쓸까? 참호, 혈안, 참호. 연속? 힘이 계속 오릅니다. 하이퍼빔 따위는 상대가 안 되죠. 킹시병 참호 또 나옴. 게이득. 네, 몸박이 두 장이 나왔네요. 뒤졌. 발굴. 아 사신 집을 걸 그랬나? 발굴 두 장이잖아 지금. 아유 사신 집을 걸. 연기 찝겠습니다. 엘리트 잡으러 가자.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엘리트 목 닫고 기다려. 와, 타락. 아, 진짜 타락 이렇게 빨리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 효과요? 덱에 있는 5장의 카드마다 휴식 장소에서 이식 체력을 회복합니다. 결국 타락이 필요한 덱이에요. 아, 서훈이라고요? 네, 뭐, 내가 뭘 잘못했지? 아이 몰라요. 분노 천둥 바리케이트 파열 금속화. 한돌 후 발과했어요? 발굴로 한돌 가져오고 한돌 한번 더 쓰고. 아 또 똑같은 짓 했어. 아 관로 감사합니다. 그새를 못 참고. 판다곰탱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폰멜 우리는 빠른 타격을 아니 타격이란다. 빠른 타락이 필요해요.
상점에서 타락이 어? 야 타락 수가 어 재물 마법꽃 몸부림 저수 드럽게 맞네. 아니 저수 드럽게 맞네 진짜. 타락 어디 갔죠? 일단 어퍼컷 수비 빨리 타락하시고 빨리 저수 지금 5장 정도 안 될까요? 5장이네요. 아니 타락 좀 줘봐. 아니 맨날 타락 덱 맨 밑에 있고 말이야. 재물 저수 미션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수 미션이 될것 같긴 한데. 파열 보통 타락 파괴 아니 여기서 서순을 킹시병 수비 한계 돌파 알고기 전투장비 아유 뭔 놈의 금폭파가 이렇게 많어. 꺼져 징끈 안돼 대체불 다시 가져와. 한계 돌파 가져올까 그냥 한돌 깔고기 경로 약분 몸박 142뎀 경로 눈감 경로 빵 케이드 하 백.. 대 이거 봐요 님들 딸기 대 망고 다 먹음 다 처먹음 있는 대로 다 처먹었어 있는 거 다 먹었어 조정자의 한마디 네터는? 네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와 과일 장수 트로피카나 아 와 삼신기 킹님 관루 감사합니다 삼신기 아 파열 나왔고요 톡톡톡 너에게 줄 턴 따위 없다 전장 진끈으로 하나 태우고 광폭과 재물 결국 타락이 필요한 건데 안 나왔어 타락 타락 왜 타락을 안 줘? 우리 금폭포 하나 쓰죠 타락급구 타락구에요 드로우를 얼마나 보는데 이렇게 타락이 안 나오냐 나다 선타락 후생각 무적
재물? 바리케이드 안 나오나요? 없으니까 안 나오겠지. 재물. 아이. 다 밸런스 맞추려고 사랑 맨 뒤에 놓는 거임. 그렇군요. 재물. 수비. 사열. 지금 힘 올라가는 거 봐요. 완전 포인트 힘 올라감. 쭉쭉쭉. 어둠의 부엉은 핸드 터질 것 같아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어퍼컷. 발굴. 뭘 가져오지? 파괴라도 쓸까요? 파괴. 약분. 참혹. 잔혹성. 딱히 쓸게 없는데. 죽어. 오케이. 진화 사열 천도. 사열 하나 쓰죠. 세 머리 항아리까지. 진짜 피돼진데. 아니 아이 탱킹력. 탱킹력 봐. 파괴. 파괴. 사신 나왔네요. 금속화. 이거 쓰면은 또 피차요. 파워 쓰면은 세 머리 항아리로 피가 2차는데 마법고 때문에 3이 차요. 이제 처음에 보만 튀하려던 게임이. 그러게요. 보스 만지고 집에 가려 했는데 박치기로 파괴 가져오고 재물로 뽑아서 파괴를 씁니다. 사열. 보통. 저주카드 소멸시키는 유물이 뭔가요? 요겁니다. 푸른 양초. 칼날. 재물. 이게 사실 미라클 전사군요. 미라클 전사. 후에 악마화로도 쓰고 넘어갈까? 아유, 두 번째 트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타락이 이제 나왔어. 근데 약간 늦게 나왔네. 나 힘들어. 타락아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야야야. 안돼. 안돼. 제발 안돼. 이러지 말자. 우리 어째서 이렇게 타락이 늦게 나온 것일까. 아흑 아흑. 저거 왼쪽 거 빨리 잡아야 돼. 파괴. 아유 엔타모아님 왈로 감사합니다. 아, 내 영절. 이씨. 파워 카드를 쓰면 체력이 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체력을 채울 수가 있어요. 사신. 이게 맞아도 맞아도 피가 남는 거임. 포식이다. 냠냠. 차 세트.
요거는 넘기고. 그래서 자면은 또 피가 다 차요. 141. 네, 완벽한 피드지야. 신성은 필요 없잖아. 전투 최면이라도 써야 되나? 우리 포션 먹읍시다. 보스 쫄리잖아요. 엘리트도 잡을 건데. 파열부터. 와, 드디어 첫 턴 타락이야. 개꿀. 파괴. 유감. 후회. 천둥. 장벽. 깔보기. 사신. 뱀. 파괴. 더블 재물. 뭔 더블 재물이야 이거. 자격. 수비. 본배. 재물. 대검을 딱. 이게 진짜 타락만 빨리 나와주면은 풀리는데. 엘리트 4마리째라서 아까 나왔던 친구가 다시 나왔죠. 타락 수고요. 진보스 하이. 진보스. 그것은 바로 소멸 가지 전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뭘 써야 되지? 사혈을 다시 써야 되나? 야이 사기꾼아. 저는 사기꾼입니다. 뭘 써야 되지? 진끈? 파괴? 안 돼, 내 혈안! 이런. 지옥검 나왔네요. 혈류 난관 최면. 아, 이러면 또 턴 넘겨야 되잖아. 아니, 보스 핑핑이 나오면 재미없어지는데. 절힘 금속화. 핑이 극혐. 이대로 가면 핑핑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아, 이거 파열을 쓰고 나서 이렇게 데미지를 받아야 되는데. 어, 됐다. 이도류 격돌 드롭킥 서투르. 이도류 격돌. 아, 근데 어차피 1뎀이잖아. 방치 혈안 천둥. 아니, 망할 1뎀. 혈안 재물. 요것들 그래 맨 밑에 나올 줄 알았어. 먹어. 재물.
아, 그래. 끝. 안 죽었네. 아유, 이거 갖고 넘어가고 싶은데, 펜촉 어떻게 안 되나? 펜촉 갖고. 난관, 폰멜. 굳이 폰멜을 써야 할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피. 딱히 강화할 것도 없네. 파괴. 까마귀네요. 까마귀 정도면 할만할 것 같은데. 사열. 짐끈. 약분. 몸부림. 칼날. 칼날. 재물. 아, 타락 나왔다. 아, 미안하다. 타락이 나왔어. 까마귀야, 미안해. 까마귀 고기 하나 먹고. 맛있다. 재물. 끈기. 발굴부터 하자. 재물. 재물. 후에 서투름. 한계 돌파. 진끈. 요거는 닥치기로 약분 가져와서 다시 약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분, 수비, 위압, 지옥불 뒤져라. 아유, 절림이야 뭐. 한계 돌파도 나왔죠. 약분도 나왔죠. 발굴도 나왔죠. 약분, 한돌, 발굴, 한돌, 한돌. 이도류. 후구세 한턴만 아드득 까득. 금속파. 뛰어난 자 만개. 혈류. 그리고 금속파를 쓰고 턴을 넘기겠습니다. 아, 놀랍게도 첫 턴이 맞습니다. 이게 이 게임이야. 이게 게임이죠. 파열. 저림을 임마라 적이요. 아, 고통 쓰지 말걸. 고통 안 쓰면 힘 계속 올릴 수 있었는데. 아, 내 폰멜, 야. 아니, 내 폰멜. 이걸 이렇게 되네. 야, 나쁜 놈아. 폰멜부터 쓸걸. 수비. 깔보기. 화염장벽. 경로. 전투체면. 파괴, 파괴. 불도약. 타격이나 지우고. 난관, 금속화. 아, 근데 지금 더 쓸 필요 있나? 이거 그냥 때리면 죽잖아.
천둥 1코스트 공격 카드가 한 장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나왔다 끝. 사기 썼다. 1200, 1210. 까맣게 이게 이 게임이냐 이게. 아니 이렇게 기록을 갱신하네. 1210 기록 갱신. 기록 갱신. 아니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치우키우 치우키우. 감사합니다. 이게 기록이 뜨네. 마음을 비우고 하니까 되는구만. 하늘이 도와줬다. 일반적으로 때리기만 하는 전사. 역시 게임은 즐기면서 해야 기록 깨진다. 이걸 즐겜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구타 전사. 보스만 1층만 보고 치려고 했는데. 답은 소멸 전사였다. 답은 사기치는 거죠. 대개 저주가 다섯 장 있습니다. 과식. 최대 체력을 30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니오우의 큰 그림이었던 거임. 감사합니다. 네, 니오우의 큰 그림이었던 거임. 저주가 짱이었다. 예전에 승천 없이 1008 찍었던 거면 지금은 1500인가? 아닌가? 50%. 근데 300점을 빼면 900대니까 그거는 아니네요. 와 진짜 과로님 질자 치우치우. 이전에 승천 없을 때 1000점... 사기를 좀 많이 쳐서. 아유 킬라라락님 관로 감사합니다. 네 하이랜더도 100점이나 주죠. 와 다키스톤 최고의 사기꾼 인정합니다. 나가세요. 벤 벤 아닌데요. 네 계량님 선호후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벤 되면 방송 누가 합니까. 선호후원 감사합니다. 네 돈돈 보스 엘리트 4마리, 엘리트 3마리, 엘리트 2마리. 승천 때문에 증가로 보시합니다. 보시요?